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기타를 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기타를 친다. 네. 아, 네, 참 뭐랄까 대단한 정말 김병호식 명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명 마라토노가 한 얘기죠.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네, 인간 달린다. 아,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로 전달이 되면서 인간은 기타를 친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타를 보다 보면은 정말 기타를 치지 않는 인간도 네. 기타를 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정말 맛깔나게 사람을 유혹하는 기타들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리뷰로 전달해 드릴 기어들이 바로 그런 인간은 기타를 친다를 종용하는 네. 그런 기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던 시리즈인데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네. 1펜입니다. 네. 야, 이 팬더 재팬이라는 게 사실 뭐랄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문도 무성했고 그리고 인기도 많았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욕도 많이 먹었고 진짜 온갖 구설수와 논란을 네. 80, 90년대 때 아주 많이 몰고 다니다가 그냥 뭔가 그렇게 아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친구인가 보다 그리고 슥 역사의 뒤안길로 네. 사라지는 듯 하다가 아예 당당하게 정식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래프트 인 재팬이 아니고요. 네,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그 차이점은 이제 뭐냐면은 크래프트 인 재팬이라고 하면 그냥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면은 이제 팬더 본사의 관리 감독하에 일본에서 정식으로 제작되고 검수되어서 수출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래프트 인 재팬이라고 그러면 일단 뭐 어떻게 만들든 간에 일본 땅 안에서 어떻게 깔짝깔짝 했으면 크래프트 인 재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건 그거보다 좀 더 정통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리 감독에서의 그런 체계적인 어떤 과정이 담보가 돼야지만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까지 1펜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1펜과 그리고 소문으로 무성하게 들어왔던 1펜과 조금 다른 새로운 악기를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1펜이라는 게 예. 과연 어떤 악기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대 초반에서 이제 네. 일본 초반에 일본에서 이제 저기 미국 기타들에 대한 카피본을 만들기 시작하죠. 네. 일본이 또 워낙에 이제 뭐 카피의 나라죠. 그렇죠. 자, 만들기도 잘 만들고 사실 중국도 카피의 나라긴 합니다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서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죠. 그러니까 워낙에 잘 만드는 겁니다. 기타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70년대부터 미국 기타를 카피하면서 이제 노하우로 싸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팬더에서 약간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네. 지네가 만들어 봤자지 뭐 얼마나 만들겠냐 이런 느낌으로 그거를 별로 크게 개념치 않았는데 이게 1980년대 정말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네. 이때 딱 떨어지면서 일본발 수출의 호조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다 70년대부터 이제 기타를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이러니까 이미 기타 제작에 대한 노하우는 10년 동안 쌓인 거예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퀄리티가 담보가 되는데 가격까지 확 내려가면서 이제 수출품으로서의 그런 메리트가 생기니까 네. 이제 이 일본에서 만든 기타가 미국에서 수요가 진짜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게 80년대입니다. 네, 그때 뭐 기타뿐만 아니라 도요타 자동차, 네, 그렇죠. 혼다 오토바이, 소니 테레비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네. 당시 이제 80년대 때 일본에서 주로 수출됐던 그 일본 기타들이 전부 다 스트라토캐스터 아니면은 깁슨 레스폴 카피 모델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투탑 기타들을 이제 만들면서 일본이 이제 기타에 대한 제작 노하우를 쌓아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복제품들이 공급이 과잉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에 이제 혼란이 찾아오게 그렇죠. 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오리지널 브랜드들의 매출은 떨어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아예 그때 당시에 이제 마케팅 매니저 댄 스미스가 전략을 하나 짜게 되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빈집 털입니다. 네. 빈집 털이가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만든 기타들을 해외로 수출하느라 네. 이제 정신을 좀 팔고 있는 사이에 차라리 이 사람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일본 본진이란 말이죠. 본진이야, 본진.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자라고 아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CBS에 이제 승인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이제 일본 진출을 하는데 어디랑 판매업체 어디랑 이제 뭐. 그 얘기를 했냐면은 칸다쇼카이하고 야마노아키겠죠. 네. 바로 협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한 다음에 칸다와 야마노가 1982년 3월에 설립한 합자 회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펜 팬더 재팬입니다. 이게 팬더 미국 본사가 38%의 주식과 6석의 이사회 중에 3석 절반을 먹는 걸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합치는 조건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크래프트인 재팬 이게 뭐냐면은 팬더 USA가 팬더 재팬이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칸다와 야마노는 팬더 재팬을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메이드 인 US도 네.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뭔가 카피로 시작을 했던 짜가로 시작을 했던 네. 이 일본발 이제 팬더가 정식으로 이제 일펜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 일본 내에서 내수로 네. 팔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USA가 정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네.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 일펜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일본의 그 기타는 뭐냐면 일본 재팬은 일본 재팬이래. 일본 재팬. 일제 재팬 일본 재팬. 네. 이 일펜은 내수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가 사오면 됩니다. 네. 되긴 되는데 뭐 그렇게 그렇죠 뭐 정식으로 뭐, 이렇게 물을 들어올 수 있는 게 없다 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8-90년도 때 아름아름 일본 문화가 이제 막 퍼지고 엑스제팬만 네. 이런 밴드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 문화가 되게 뭔가 관심은 많이 가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희소성 때문에 일펜의 그런 뭉게뭉게한 소문들이 더 막 이렇게 치솟았던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때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일펜이 하여튼 1980년대 초반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뭐랄까 그런 이미지를 쌓아오게 되는 거죠. 명맥만 유지했을 뿐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재팬도 처음 봅니다. 네, 메이드 인 재팬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일본에서 또 뭐 이야기를 또 드리자면은 이제 일본에서 팬더 회사가 설립됐잖아요. 공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더 USA에서 일본에 하나 퀘스트를 더 줍니다. 네. 야, 니네 저기 딴 데다가 수출할 이거보다 좀 더 팬더보다 좀 더 싼 멕시코 팬더보다 좀 더 싼 기타를 한번 만들어 봐라. 네. 그래서 나온 게 스콰이어입니다. 네, 스콰이어.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만들고 이제 스콰이어의 이름을 붙여서 네. 스콰이어 바이 팬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네, 거. 지금 이누 씨가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왜 팬더 코리아는 없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 좀 많은데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기타 레슨을 받으십시오. 네. 분명히 팬더 코리아 있었습니다. 네. 네. 영창에서도 텔레캐스터 만든 적 있으고요. 네. 깁슨에서도 깁슨 기타 만든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공식 그 역사서에도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80년대 네. 그 네. 한국에다가 네. 그 오더를 준 적이 네, 오더를 줘서 네. 잠시 동안 만들었던 네.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고 좀 더 그 비화,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거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기타를 배우시면 6.25 전쟁과 팬더 기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아무리 자기가 이제 짜가로 시작을 하고 짝퉁으로 시작을 하고 야매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오리지널을 위협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오리지널 측에서도 이걸 이제 가만히요 좌시할 수 없어서 오히려 얘한테 라이센스를 줘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예, 네, 그 일본 악기 토카이를 보면 얼핏 보면 팬더처럼 써 있습니다. T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네네네. 그레코 보면 어쨌 얼핏 보면 깁슨같이 써 있잖아요. 네, 그렇죠. 드럼 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루드윅같이 생겼습니다. 고급 짝퉁으로 시작한 그렇죠. 그 브랜드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야. 그 여기 또 보면은 이제 후지겐이 예전부터 OEM과 깁슨 카피로 유명한 네. 그레코라는 브랜드를 그렇죠. 네, 가지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팬더를 생산하기 어떤 적격의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참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네. 거였죠. 라이센스 빼고 다 있었던 겁니다. 네. 우리는 더 훈련돼 있었는데 예, 알고 네, 싶으신 분은 네. 네. 네, 그렇게 탄생한 일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뭐 정식으로 볼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메이드 인 재팬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버즈비에서 공식적인 수입 절차를 통해 들어온 일펜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반가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우리가 이렇게 리뷰를 오랫동안 하면서 1펜을 공식으로 수입을 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거는 처음이죠. 뭐 백, 백이란 만화 있잖아요. 백. 네네네네. 거기 이제 개 그려 있는 거 그거는 했었어요. 네네네네. 옛날에 했었는데 아 그것도 사둘 걸. 아 이거 60만 원도 안 했는데. 네. 네. 팬더 재팬 클래식 69 텔레를 오늘 첫 시간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팬더 재팬 클래식 60 텔레 커스텀, 팬더 재팬 클래식 70 텔레 애쉬, 네. 팬더 재팬 클래식 50 텔레 텍사스 스페셜까지 네. 해서 총 4대의 텔레를 오늘 먼저 1차전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멋진 스트라토캐스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크래프트 인 재팬과 메이드 인 재팬의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를 알고 계신 분은 알 텐데 저 20년 동안 이게 메인 기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페이즐리. 네, 너무 좀 지겨울라 그러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쁘네. 이제는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네. 처음 이거 그냥 모르다가 이거 딱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이쁜 기타가 네.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선생님 거 보면은 이게 약간 핫핑크잖아요. 선생님 거 뭐 완전히 그냥 연분홍. 네. 다 바랬어요. 다 바래가지고 색이. 네. 아 근데 이거 띄면 진짜 이쁘거든요. 아 이거 띄고 싶다. 근데 이게, 지금 띌 순 없지. 예, 지금 네. 투명 피가 돼요. 이게 네네네. 투명 피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꼼 다 보여요. 꽃이. 지렁이가 다 보입니다. 네. 아 이게 참 너무 예쁘단 말이죠. 야 이거 이 디자인은 정말 야 이거 끝나는 뭐, 디자인입니다. 저 이거 눈 감고도 치거든요. 그냥 신체 검사를 딱 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98이나 뭐 좀 괜찮겠습니까? 98이요. 네. 이게 3kg 정도 될 것 같아. 내가 그 20년 동안 이걸 무게를 한 번도 안 재봤네. 그렇죠. 막직한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자 무게. 네 무게 몇 대 몇? 2231. 오케이. 네 비슷합니다. 내가 한번 올려볼까요? 내가 틀리면 좀 창피한 거 아닌가? 그렇죠. 자, 네. 27. 야 제쪽이나 가까웠습니다. 4. 네 저는 40g 차이에서 50g 차이에서 박빙의 승부. 네. 2.27. 3.27. 아, 3.27. 네, 98에 3.27. 나머지 사이즈는 어떻게 나올까요? 45 나오겠죠? 픽가드 포함해서. 네. 근데 얼핏 보면 45보다 가늘어 보여요. 얇아 보여요. 오, 그러네요. 근데 픽가드가 두툼해서 그런가 픽가드를 빼고 44 조금 넘고요. 픽가드 합치면 46이 그냥, 나오네요. 그냥 일반적인 텔레캐스터 사이즈예요. 똑같아요. 네. 네. 46에 넥은 76, 4676. 뭐 아주 일반적이네요. 아주 일반적인 텔레고요. 그 뭐 노캐스터처럼 두껍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아 참 우리가 저기를 다른 스펙을 말씀 안 드렸네요. 바디가 베이스 우드입니다. 베이스 우드죠. 네, 베이스 우드고요.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에 네. 메이플 지판. 이게 그러니까 통넥이죠, 메이플 통. 통넥인데 네. 약간 쿼터손이고 약간 등고손인데 나무 잘 골랐네요. 네, 약간 등고손. 네. 그렇습니다. 그 결이 예쁜 메이플이 통넥으로 들어가 있고 뤽쪽에 스컹크라인이 있습니다. 네. 고토 머신헤드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mm 신세틱 본넛. 그리고 7.25인치 지판공률. 이게 완전히 옛날 팬더 예. 지판공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브라운관처럼 네,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도 동그래요. 뒤에는 크게 동그랗고 앞에는 이렇게 동그란 7.25인치면은 그 옛날 오리지널 팬더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판 공률입니다. 21프렛 스케일 길이 648mm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픽업에 3웨이 픽업 셀렉터 원볼륨 원톤 3세드 아메리칸 빈티지 텔레브릿지 핑크 페이즐리 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사실 아까 삐지로 되게 많이 모니터를 했습니다만 계속 들어볼게요. 팬더 크린톤인데 야 약간 기 느낌이 있어요. 부들부들하고 네.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 좋네. 마찰. 것도 이랬는데 팬더 게임
이게 그러니까 소리가 하이가 막 이렇게 쏘고 맵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들보들하고 이 중음 대역이 굉장히 따뜻하고 예쁘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좀 그렇죠. 미제처럼 그 기름이 줄줄 흐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미제가 그러니까 사실 뭐 깁슨이나 기름이 줄줄 흐르지 네, 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카롭고 아주 애가 각이 져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없고 요걸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사포질 예, 사포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딱 제작 그 과정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냥 미국은 턱턱턱턱 가져가 이건데 네. 일본은 그거 갖고 이렇게 갖고 애기들 다치면 어떡하지? 조또마떼 그거 다치네. 포장도 이런 느낌으로 네. 해서 아주 그냥 그 각진대를 다 다듬어 갖고 갖고 온 느낌이 들고요.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되어 있고 톤 따뜻하고요. 그리고 약간 성향이 싱글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험버커 같은 느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게 사운드에. 일본 사람들이 저거 있어요. 잡음 공포증. 아. 잡음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예, 노이즈리 스픽업도 아닌데. 네. 잡음이 요 정도밖에 없어요. 아, 그 정도. 네, 미제라면 난리 났겠죠. 막. 네. 네. 근데 그것도 잡음도 연주의 일종인데 이렇게까지 죽일 수 있는 거 보면 기술력이 대단한가 봐요. 잡음을 사포로 다 깎았어. 네. 네.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그런 어떤 일본의 장인 정신이 확실히 느껴져요. 엘펜에서는. 만듬새는 세계 최고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정말 마감이라든가 어떤 뭐 무슨 보장의 뭐 균이라 네, 뭐 병이야 병 어떤 그 유격 뭐 이런 것들은 네. 진짜 병적으로 거의 완벽하다 싶은 그러니까 팬도 여기 깨져도 네네네. 그냥 사잖아요. 네. 좀 깎아주고 이렇게 이게 안 깨지네.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찾아볼 없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잘하네. 네. 에이스탁이라는 거는 여기 좀 1편을 봐야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블루스 쳐보겠습니다. 내가 하도 이걸 쳐가지고 좀 내 손에 맞는 것도 있는데 요거 내 거보다 더 좋다. 아니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 것도 되게 뽑기 잘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 막 그 강일이가 배선도 다 갈고 예, 좀 우리도 나름대로 한국인답게 또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거 새 거라서 그런지 좀 뭐 좀 공격성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강일이도 굉장히 꼼꼼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강일이의 그런 그 다듬음이 한 요 정도 느낌이라면은 그 거기서는 이렇게 사포를 요만하게 갖고 왔고 면봉 위에다가 네. 잡음을 이렇게 네. 뭐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될 만큼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게 네, 잘 만들었네요. 정돈된 스텔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막 투박하고 막 매콤하고 막 좀 네. 하이 지랄 같은 네. 그 오리지널 어떤 그 미펜의 그 투박함 있잖아요. 투박하고 우악스럽고 지랄 같은 네.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애가 수줍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순해?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 취향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취향이고 뭐고 이거 보면 사게 돼요. 실물로 보세요. 죽어. 그렇죠. 기타 인간은 기타를 친다를 네, 그러니까. 가장 네. 이제 크게 유혹하는 기타 중에 하나. 아, 예, 진짜 이뻐요. 생각합니다. 진짜. 네. 네. 네, 바로 저기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예. 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예쁜 기타를 칩니다. 네, 인간은 예쁜 기타를 칩니다. 그렇죠. 예쁜 기타를 보면 인간은 치고 싶어지는 치고 거죠. 네.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일본의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가격이 139만 9천 원입니다. 많이 비싸네요. 139. 약간 거의 거기 그 맥펜이라고 보시면 로드원. 그렇게 생각하면 싸네요. 네, 로드원 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드원은 약간 좀 유리또 맛이 나요. 네. 요건 약간 그렇죠. 초대리 맛이 좀 나요. 네. 요건 약간 좋은 맛이 나요. 저 참치회 맛이 나요. 네. 참치색이네, 지금. 그러네요. 네. 자, 몇 대? 몇 대? 몇? 8.5, 9점. 네. 네. 시작부터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 걱정되게 이거 괜히 많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1펜이 참 반갑네요. 네. 이렇게 좋은 사운드로 이렇게 오니까. 요 다음번은 일본의 자랑 쌍바인딩 텔레인데. 네. 그거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건. 예. 그 재팬 클래식 60 텔레커스텀 해서 116만 9천 원. 아싸. 네, 가격 저렴하고요. 점점 가격이 낮아지는데 네. 마지막에는 다시 올라가네요. 네. 다음 시간에 쌍바인딩 텔레 네. 저 가격에 쌍바인딩이 사실 없어요. 네. 네. 저렴하게 넣은 쌍바인딩 텔레로 우리 1펜의 이번 사운드 탐험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